저 파락신중의 18번째. 일반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할 때에 그 내용은 두 가지라고 그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째는 죄의 삶을 받아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장차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문제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해 있는 모든 문제, 우리가 천국 가는 것만 아니고 우리가 삶에 있어서 모든 필요한 걸 다 도와주신 하나님이다. 그걸 우리가 먼저 확신하라는 거죠. 자, 구원의 확신 1번 서론을 한번 우리 석사님 읽어주세요. 성경에서. 성경에서 구원이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죄로부터 건짐을 받아 영적인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즉 구원은 죄로부터 해방을 받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사함을 받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것을 확신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성경은 말하죠.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인들을 해방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법이 완전히 해방됐다는 거죠. 지난주 우리 죄사함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문제를 주로 다룰 텐데요. 이 구원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 생활 속에 수십 년 교회 다녀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꾸 시험에 넘어지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 밑에 D3 생각 봅시다. 위치적인 구원의 확신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사함을 받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말 당신은 죄의 사함을 받아 영적인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것을 확신합니까? 그렇죠. 나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가 정말 하나님 자녀가 된가 됐는가? 지옥 갈 사람이 정말 천국 갈 수 있도록 확신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문제죠. 그래서 여기 구원이라는 개념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죄로부터 건짐을 받은 것이 구원이다. 이걸 우리가 말하기도 하고 또 구원 죄로부터 해방받아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구원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처럼 죄사함 받아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것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라는 거죠. 밑에 갈로 박스 안에 있는 2번을 봅니다. 우리 2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다시 죄에 해방되어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즉 위치적 구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이 세상에 예, 우리가 다만 위치가 바뀐 거로만 구원받았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환난에서도 건져주셔야 거기 진짜 구원의 확실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납니다.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 제가 대구에 짜장면 선교사라고 불렀어요. 짜장면 집에 가지고 대통령상을 5번이나 받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데 아무것도 없이 시골에서 참 어렵게 살다가 남의 집 머슴살이 하면서 그래가 짜장면 가게까지 내는 사장이 됐는데 이분은 예수 믿자마자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그래 완전히 막 세계적인 인물이 됐어요. 세계적인 인물이. 제가
유튜브로, 아니 유튜브가 아니고 카톡으로 보냈는데, 우리 홍성민 성담 읽어보셨어요? 아, 있어요. 잘 찾아봐요. 짜장면 박사라고. 우리 석선생은? 뭐, 안 읽어봤어요? 아, 꼭 읽어봐요. 집에 가서. 그거 읽으면 재미가 있어. 아주 경상도 사투리 그대로 구수하게 뭐, 얼마나 재미, 얼마나 재미되면 깔깔 웃다 끝나요. 이거 들어봐. 웃다 끝나요. 너무 재미가 있고, 참 감동. 그분은 막, 얼마나 지금 그 짜장면집 하나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지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어려움을 이겨내고 시련이 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비전과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었죠. 그 시편 50편 15절 이런 말씀하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우리 환난을 당하면은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자, 거기에 D3 봅시다. 경험적인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현장에 체험하는 거 매일매일 매일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때그때 문제가 풀리는 걸 경험적인 구원이라고 이야기. 그걸 보고 경험적인 구원이다 이렇게 말해. 위치적인 구원이 있는데 평생 한 번만 이건 받지만은 경험적인 구원은 계속 우리가 받는다는 거죠. 내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은 평생 한 번 내가 받지만은 경험적인 구원은 살아가면 평생도 수시로 우리가 체험한다는 거예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때그때마다 그 복잡한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3번 봅시다. 같이 읽어봐요. 3번 다시 시작.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은 죄 사함을 받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세상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건짐을 받는 것, 경험, 구원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은 후에도 계속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죽은 후에도 받는 구원이 무엇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받는 구원을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이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지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것이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랬잖아요. 구원이란 말은 현재, 과거, 미래까지 다 보장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면 요한복음 1장 24절, 5장 24절인가, 5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찾아봐요. 요한복음 5장 24절. 네, 다 찾았습니까? 151페이지. 신약성 151페이지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봅시다. 큰소리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심판을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체험을 해야 아 내가 구원 받았구나 하는 것을 실감나게 느낄 수가 있죠. 과거 문제, 현재, 미래 문제까지 해결해. 그래 여기 내가 진실로 진도 이루는 내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또 나 보낸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바로 사망의 생명 옮겨놨다, 우리를. 완전히 바꿔놨다는 거예요, 바꿔놨다는 거예요. 내려가서 뒷서리, 그거 한번, 우리 한번 홍순필 성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죽으면 그 내용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래요.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걸 지금 우리가 받는 구원이라고 그러죠. 그걸 보고 구원. 내세,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들어 영원히 사는 그 영원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 내가 오늘 만약에 개인적인 종말이 와도 하나 오늘 내 생명으로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이 확신이 우리 삶 속에 항상 있어야 돼요. 그 어떻게 우리 홍성필 성도님은 지금 세례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가 됐는데 나는 만약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늘 세상에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아니면 나는 죄가 너무 많은데 내가 이래가 천국 갈 수 못 갈 것 같다. 이런 갈등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홍성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아주 확신이 없어요. 흔들려요? 아니면 조금 있어요? 조금만 있어요? 이게 흔들리는 거죠. 흔들려. 흔들리면 안 돼. 이게 확신. 아니, 그게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믿음이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연단과 시련이 와도 마귀의 시험에도 안 넘어져요. 그러면. 그 믿음만 있으면은. 우리 석성현 성님 어때요? 만약 오늘 개인의 종말이 온다, 어디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어요? 예수님한테 달렸지. 그렇지, 예수님께 달렸지. 예수님께 달린 내 능력으로는 못 가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공로로 가는 거예요. 예수 공로로. 그죠? 내 노력은 못 가, 예수 공로로. 우리 천국. 그래서 항상 이 땅에 살면 나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기도해서 하는 도움을 받는다. 그게 이제 현실, 이 땅에 받는 구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세상 떠난 나를 나는 눈물과 고통을 죽는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복을 받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날마다 세임이 솟아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도 그렇고 이런 말을 하죠.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 견디시고 또 그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의 영광이 세세 뭉토로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는 구원은요, 죄사함을 받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걸 위치적인 구원이라고 그러죠. 이 세상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건짐을 받는 거, 이걸 뭐라냐, 경험적인 구원이야, 경험. 즉, 체험적인 구원이다, 이렇게도 말해요. 내가 경험을 했다. 체험을 했다. 내가 언제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니 그걸 해결이 됐어요. 기적적으로.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은 경험적인 구원이라 이렇게 얘기한다. 경험을 해. 내가 체험을 했다, 경험을 했다. 정말 어려울 때 내 기대했던 하나님 도와주시더라.
내가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정말 힘이 되어 주시더라. 이걸 우리가 체험하는 거죠. 죽은 후에 계속해서 구원 받는다는 것은 영원한 천국을 말하죠. 우리가 날마다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것, 그것이 참 아름다운 삶이다. 우리 한번 4번, 박스 아닌 4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치, 시작. 이처럼 그 있는 누구나 세 가지 구원, 즉 죄사함을 받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 세상의 모든 환난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 장차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 확신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확신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공로가 없고 내가 죄가 많지만은 예수님이 나 대신 내 죄를 다 담당하셨고 나를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걸 믿으면 돼요, 그걸. 그걸 믿으면은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밑에 하면 뒷서리 교재를 한번 보세요. 다 같이 봅시다. 위치적인 구원의 확신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이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없고 장차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함께할 것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5번을 보면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번을 보세요. 따라서 우리는 항상 위치의 구원을 받았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마귀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을까? 뭘로, 무엇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냐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인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그래요. 믿는 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을 해요. 입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시인하고 나는 하나님 자녀라는 걸 시인하고 나는 오늘 세상 떠나도 이미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난 천국 갈 수 있다. 이 확신이 있어야 고난을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이 믿음 때문에 순교자가 나왔고 이 믿음 때문에 생명 걸고 믿음을 지키는 거죠. 그 밑에 우리 디스를 한번 읽어보면 답이 또 나옵니다. 그 내용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봅시다. 다양한 방법으로 위치를 구원을 확실히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안전한 사실은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근거로 자신이 구원받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즉, 정종
위치적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은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자신의 구원받은 것을 믿게 되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성장시키고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게 뭐냐? 오직 하나님 말씀, 말씀. 여러분이 집에서도 평소에 성경책을 내 머리 옆에 두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암송해야 돼요, 암송도. 성경 읽다 보면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구절이 있어요. 감동되는 구절. 그 구절은 노트에다 적어놓고 머리에 자꾸 암송하는 겁니다. 암송.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의지할 때 힘이 솟아나게 되고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 말씀이 기초가 되는 기초가. 예? 우리의 육신의 건강은 밥을 잘 먹어야 건강하죠. 영혼이 건강하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 먹어야 돼,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말,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가 기록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도 복이 있고, 듣는 자도 복이 있고, 지켜 행하는 자는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내려가서 밑에 6번을 한번, 6번, 박스 안에 있는 6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세 가지 구원 중에서 위치의 구원과 종말적인 구원은 눈으로 복은 보거나 손으로 만질 수가 없기 때문에 종종 이 두 가지 구원의 확신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 구원이 지속적으로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래, 우리가 예, 종말적인 거는요, 미래니까 종종 흔들릴 때가 있어요. 지금 당장의 어려움 속에 그 문제가 풀린 거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확실하지만 미래의 것은 꿈 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므로 시편 68편 1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으신 주 곧 우리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예.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참 귀합니다. 우리 디스리 생각, 그 밑에 또 기도에 대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 응답을 통하여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주 기도 응답을 받으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위치적 구원과 장차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종말적인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 홍성필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경험한 그런 적은 들어있나요? 아직까지 그런 건 경험 없고. 장로님은 많죠. 신장로님은 그런 체험이 많죠. 예? 장로님은 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이 체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우리 우리 석성현 성도님 모두 그런 체험 한 적 있어요, 들어? 아직까지 그런 체험을 못했고, 예. 그 단계까지 들어가야 돼, 이제 깊이. 그 단계 들어가야 우리가 정말 성도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그 밑에 7번, 우리 석성현 선생님 읽어보세요, 7번. 예수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믿는 자들은 구원하시고, 이 신자들은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께서 속히 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신 것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처럼 네가 예수께서 다시 속히 오신다는 것을
있는 재림 치료를 받고 있다면 구원을 확신하며 살아봐야 할까요? 네, 그 부분을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자, 특별히 성경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힘들 때, 힘으로 사람이면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홍성필 성도님은 어떤 어려운 일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은 있어요? 그것도 없어요. 하나님 이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앞으로는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 석성인 성대님 그런 경험한 적 있어요? 맞죠. 그런 경험 많아요. 예. 그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아, 앞에 캄캄할 때가 있어요. 어려워요. 하나님 이거 도저히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안 돼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우리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이 대단히 중요하죠. 밑에 생각 D3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특별히 종말적인 구원은 확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즉 장차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구원에 완성하실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현재 크리스천의 위기를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지 않기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오직 이 세상의 행복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곧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을 믿고 장차 천국에 들어가 확신으로 오직 천성문을 향하여 달려야 합니다. 그래, 우리는 반드시 우리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약속한 대로 죽으셨다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재림을 이제 구름을 타고 하늘 승천하면서 내가 장차 또 세상의 모든 일로 심판하러 다시 재림할 거다.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 우리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죠. 그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는 개인의 종말이나 인류의 종말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주님 오시면 우리는 칭찬받을 것이고 천년 왕국에 들어갈 것이니까 절대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 빌립보서 2장 12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섬기되 두렵고 떨림으로 사람을 의식하거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네. 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반드시 심판하실 심판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늘 기도하며 감사하며 나가라는 것입니다. 밑에 내려가 우리 D3 중요합니다.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미 얻은 구원, 위치적인 구원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삶 속에서 기도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경험적인 구원, 장차 천국에 들어갈 종말적인 구원은 확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고백했듯이 이미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걸로 절대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더 뜨거운 열정과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9번 갈로인 9번 말씀 우리 홍성필 성도님 한번 읽어보세요. 9번 모든 그리스도인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 가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죄사함 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확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신다는 사실, 장차 이 세상 떠나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세 가지 꼭 이걸 사모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내 기도를 받으신다. 그런 어려운 일이 만날 때마다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네, 우리 홍성빈 성도님은 하나님께 1대1로 기도해 본 적은 있으세요? 기도. 별로 경험이 없는 것 같아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주기도문은 해요? 주기도문은? 조금씩 해요. 약간. 네, 약간이라도 우리가 하는 기도하는 마음 늘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마음속으로. 예. 하여튼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꾸 기도해도 안 되는 걸 되게 해달라고. 예. 정말 우리가 내 못된 성품이라든지 나의 아집이라든지 여러분 이거 잘 못 고쳐요. 사람이 힘을 안 돼요. 하나님은 고칠 수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요. 완전히 180도 확 바뀝니다. 이게. 예. 성격도 바뀌고요. 생활도 바뀌고 꿈과 비전이 다 바뀌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 중에 그런 체험하죠. 여러분 꼭 그 짜장면 박사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그분의 삶을 보면 아 기도하니까 이렇게 응답하고 믿으면 이렇게 헌신 이런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구나 체험하게 될 거예요. 사도행전 6장 4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예. 자, 거기 내려가서 D3 우리 한번 공원은 우리 석성 선생님 읽어 보세요. 그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가르치고 전하였기에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반복해서 가르치고 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킨 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말씀 붙들 신앙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정권이 어떤 무기가 어떤 세력도 기독교를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그렇게 네로 황제가 얼마나 악랄하게 기독교인을 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잡아다 화형시키고 불을 화형시키고 화형.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그냥 목을 잘라 죽이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손가락부터 잘라 들어가요. 손가락부터 발가락으로 잘라 들어가요.
또 어떤 데는 죽은 송장하고 묶어가 이렇게 엎어놔요. 산 사람을.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하면서. 여러분 그런 박해와 고난을 받고 성경책을 척 불태워버리고 그렇게 악랄하게 박해를 했지만은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무너뜨리질 못했어요. 로마는 오히려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말았죠. 박해가 일어나고 일어날수록 더 강하게 일어나고 성장하는 게 기독교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초대교회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하늘 말씀 묵상하고 구제하고 성교하고 나누고 베풀고 사는 삶. 오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자꾸 괴롭히는 악한 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과 싸우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한번 고쳐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저 군이라는 데 서경교회라는 교회를 심어했는데요. 거기에 김근환 씨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동양 철학을 전공하신 분이고 매월 매월 첫 달 1일 날 되면요. 찬물에 목욕하고 자기 조상 묘지에 가서 공을 드려요. 집에서도 물을 떠놓고 자세껏 공을 드리고 그러니 뭐 풍수 묘터 봐주는 거 또 이름 지어주는 거 하여튼 뭐 이런 것도 하고 간상도 봐주기도 하고 그런데 그 집이 7형제인데요 꽤 재산이 많아요. 아버지 재산이 많아요. 아버지 재산이 많은데 하루는 김근암 씨가 둘째 아들이거든요. 아버지가 큰아들 집에 있다가 잠깐 둘째 아들 집에 다니러 왔어요. 김근환 씨 다니러 왔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 집에 와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장례식을 치렀는데 묘를 다 만들어 놓고 삼오제 지나잖아요. 삼오제. 삼오제 지나고 나서 재산 때문에 형제를 싸움이 붙었어요. 형제 간에. 자. 마지는 그때는 마지는 법적으로 재산을 많이 가지고 갔잖아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큰아들은 자기가 마지 장자이기 때문에 아버지 재산을 제일 먼저 1순위로 뭐 제일 많이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째 이근암 씨가 김근암 씨 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 형님은 아버지 임종을 못 받은 나는 우리 아버지 임종을 지켰다. 내가 우리 아버지 임종을 지키고 있어요. 내가 효자다 이거 효자다 이거요. 그러니까 내가 형님보다가 아버지 재산을 더 많이 갖는 게 원칙이다. 이래 두 동생 형님하고 돈 때문에 재산 싸움이 붙었는데 나중에요. 김근환 씨가 성질이 되게 급한 사람이에요. 꽃게 해가지고 형님 머리통 찍어버렸어요. 꽃게 해가지고. 꽃게를 머리통 찍어. 머리가 박살났습니다. 현장에서 직사해버렸어요. 직사해버렸어요. 그걸 누가 봤어요? 조카들. 자기 형님 아들 딸들 있잖아요. 조카들이 다 본 거예요. 얼마나 원한이 맺히겠어요. 자기 아버지를 큰아버지 작은아버지가 꽃게로 머리통 찍어 죽였으니까 원수가 돼버렸어요. 그때부터 그 김근환 씨 조카 되는 형님 큰아들이요. 대구 있는 경북대학교 정치학과를 다니고 있었어요. 앞으로 법관이 된다고. 그러다가 아버지 꽃게를 찍어 죽이는 걸 보고 아버지 원수 갚는다고 학교를 때려치우고 학교 휴학 내버리고 못 먹는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조직 깡패들을 어려 다니면서 사고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며칠마다 한 번씩 그 김근환 씨가 이제 살인죄로 감옥 갔다가 살고 나왔는데 살고 나온 다음부터 아버지 원수 갚는다고 그냥 가서 괴롭히는 거예요. 깡패들 동원해 와가지고 그도 낮에 밤에 한창 잠자려고 그러면 쳐들어오는 거예요.
돌아가지고 그냥 칼을 갖다 들이대고 죽인다 그래 위협하고 가족을 다 위협하고 그게 한 해 두 해 계속 반복되니까요. 결과 나중에 달래고 돈 달라고 달랜도 주고 달랜도 주고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하도 주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가 잘못한 거짓되겠더래. 이제는 더 이상 안 줘야지. 암만 달라도 안 줘야지.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있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한 번은 그 조카만 오면은 뭐 온 집안이 초상입니다. 근데요. 저를 찾아왔어요. 이 김근환 씨가 와가지고 전사님 제가 할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창피하고 부끄러운 집안 얘기인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주시겠습니까? 오시라고. 근데 그 자기 형님을 꽃게로 찍어 죽인 걸 이야기하고 감옥 생활 11년인가 감옥 생활 했어요. 11년 동안 살인죄로. 근데 전사님 밤만 되면 이제는 불면증이 오고 밤만 되면 불안하고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밥맛도 없고. 왜? 언제 그놈이 우리 집에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조카 그놈이 깡패를 동원해 오니까 너무너무 불안하고 무섭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그놈이 안 올까요? 그래요. 자기가 예수 믿으면 그 조카가 안 올까? 이렇게 물어. 안 올 수 있느냐? 나는 전도할 마음으로 예,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올 겁니다. 나도 배짱이 좋지, 배짱이. 전도할 마음으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는 오면 전사님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더라고. 내 교회는 나오겠는데, 만약 그님 오면 전사님 책임 져야 됩니다. 그래. 알았습니다. 그랬지. 그랬더니, 김근환 씨가 그 다음 주일부터 가족이 다 교회를 나왔어요. 열심히 믿음 생활 잘했어요. 한 6, 7개월 동안 새벽 기도 나와서 새벽에도 기도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데 아니 오늘 밤에 자려고 그러는데 누가 막 문을 두드리면서 그냥 막 급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김근환 씨가 찾아온 거예요. 그걸 어쩐 일이니까 그 말도 못한 그님이 왔다는 거요. 조카가 왔다는 거예요. 전사님이 책임지다는데 책임지라는 게 와서 그래가 밤에 제가 장로님 권사님도 깨워가지고 신방 가려고 깨우니까 장로님도 권사님도 아이고 전사님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괜히 그 먼 가서 어려운 복면을 당하려고 책임진다고 가지 말라고 모른 척하라는 거예요. 입싹 닦고 모른 척하래요. 저는 목회자잖아요. 목회자가 말이 보증 수표가 돼야 되는데 내가 책임진다고 그랬으니까 교인들이 안 갔는데 겁이 나가지고 장로님도 권사님도 아무도 안 갔는데 저 혼자 갔는데 교회에서 끝까지 가려면 20분밖에 안 걸려요. 걸어서 20분. 그런데요 1시간이 더 걸렸어. 가다가 다리가 두두두두 떨리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내가 목회자지만 좀 두려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앉았다가 또 걸어가다가 앉았다가 걸어가다가 한 시간 이상 걸어서 그 집에 찾아갔는데 갔더니요 이 조카가 막 이런 쌍칼 날된 칼을 빼가지고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집에다 막 청강수를 뿌리면서 다 죽인다는 거예요. 자기 작은 아버지 목에다 막 칼을 들이대면 찍어 죽인다는 거예요. 작은 엄마 자기 사촌 동생들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온 식구가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그때 제가 가서 문을 놓고 했어요. 문을 탁 두드려요. 그 김관아 씨 조카가 칼을 들고 칼을 딱 놓더니 누구야 하는 소리 지르더라고요. 예, 저는 요 교회 옆에 교회 심하는 전도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런데 문을 열더니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들어갔어요. 들어가더니 내 앞에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무릎을 딱 꿇는 이놈이 말은 무릎을 딱 꿇으니까 제가 더 두렵더라니까 이놈이 또
무슨 짓을 하려고 나한테 무릎 꿇는가 두려운 마음이 있더라고. 근데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전사님, 내가 우리 아버지 원수 갚으려고 작은 아버지 창은 저 저놈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참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 저놈을 내가 피를 말려 죽이려고 지금까지 복수하려고 하다 내가 감옥에도 여러분 같아 정가가 지금 정가가 내가 팔범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 자기 아버지 원수 갚으려고 그러다가 정가 팔범이 됐대요.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아니 작은 아버지가 면회를 오고 사촌들이 면회 왔는데 한 명도 면회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오느냐? 교회에서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전사님들이 면회를 온다는 거예요. 비켜두세요. 와서 먹을 거로 갖다 주고 용돈도 넣어주고 좋은 책도 사다 넣어주고 너무너무 자기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 이렇게 저는 경북대를 다녔고 참 모범생으로 칭찬받고 표창장까지 받았는데 작은아버지 저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쳤다는 거야. 인생 망쳤다는 거야. 에? 작은아버지 때문에 전에 자기 인생 망쳤다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해요. 제가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그렇다면은 우리 선생님 원수 갚는 건 성경을 보니까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잖아. 하나님께. 에? 네 원수가 줄이고 먹이고 기도에 축복해줘라고 그랬잖아. 악에게 지지만 선으로 이기라고 그랬잖아 성경에. 우리 선생님이 원수 갚는 길은 예수 믿고 작은 아버지를 기도하는 거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원수를 다 깨끗하게 하나님 갚아줄 거니까 예수 믿으라고. 안 그래도 자기가 교도소 있을 때 자꾸 누가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 믿을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이제 대화를 해가지고 하회를 시켰어요 제가. 그 당시에 그러면은 내가 이제 마음을 정해 대구 내려가서 열심히 사업하며 살려고 했는데 사업 자금이 필요하대. 450만 40년 전 얘기입니다. 40년 전 얘기. 450만 원만 현찰이 있으면은 자기가 교도소에서 배운 기술이 있는데 세탁하는 기술을 배웠대. 세탁. 그 세탁소를 하나 개업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착하게 살고 싶다. 제가 김건남 씨를 설득을 시켜가지고 450만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 조카가 대구에 내려가가지고 노곡동이라는 데 가서 가게를 하나 얻어가지고 세탁소를 차려가지고 열심히 세탁 사업을 하면서 교회 열심히 나갔어요. 그리고 교회 나가지고 세례를 받고 교회 집사도 되고 아주 충성된 일꾼이 됐어요. 이거 김근암 씨도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교회 집사가 되고 조카도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집사가 되고 두 가정이 다 예수 믿으니까요. 은혜를 받으니까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원수를 축복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가 저주하는 자가 아니고 서로가 축복하는 자가 되고 서로가 위로하는 자가 되고 서로가 돕는 자가 돼가지고 아주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된 것을 저는 체험을 했어요.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아나마님을 부르세요 그랬는데 이 내용은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제2차 대전 시작.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은 꼭 아나마임이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아나마임은 히브리어로 나는 믿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본래 혹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지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동료들이 비참하게 가스실로 불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음 구절을 이렇게 슬프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그 메시지는 너무나 늦게 오신다. 그러나 그 수용소 안에 있던 젊은 외과 의사 출신이 한 유대인은 이 노래를 부른 것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부터 성경에서 읽어보세요. 그 다음입니다. 왜냐하면 석성교수님 읽어봐요. 왜냐하면 중간에 자 마지막 그 아나마임을 부르세요. 그 밑에 중간에 가면은 그러나 그 수용소에 안에 있던 젊은 외과 의사 거기 읽어보세요. 그러나 그러나 그 수용소 안에 있는 젊은 외과 의사 출신이 한 유대인은 이 노래를 부를 것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에 절대 좋지 않는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용소에 갇혀 죽을 수밖에 없고 언제 가스실로 끌려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이 처한 모습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죽음을 받아들일 때 침례하고 깊이 잠들어 버린 방법 중에도 변화운명이 죽게 된 우리 파편주와 그날을 날카롭게 갈아서 피가 날 정도로 연결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또다시 죽음이 사자처럼 나치 군병들이 그들이 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치 군병들은 수염 하나 없는 친밀의 모습을 보고는 차마 그를 죽음이 가스실로 들어가지 못하고 매번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깨끗한 친밀의 모습에서 삶이 굉장한 의지가 보여서 죽이기에는 너무 아파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전쟁이 끝나고 그는 젊은 스페인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어 편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해 활짝 열려있는 수용소의 불을 받아 나오면서 아니 마님의 노래를 이렇게 고쳐 불렀습니다. 나를 믿는다. 나의 메시아와 나를 그게 받으신 나를 찾아오시라는 사실을.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둘다. 사람들은 너무 서둘러 누구를 포기한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대인들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아픔이 있었죠. 독가스에 다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희생을 당했습니까? 그게 한 젊은 외과 의사가 있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아 이제 우리 죽는구나, 우리 이제 끝났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데 이 사람은 나는 살 수 있다, 절대로 안 죽는다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유리 조각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추서가지고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면도 칼같이해서 자기 수염 같은 거 다 이렇게 면도를 하고 얼굴을 밝게 하고 아주 그냥 밝은 모습으로 늘 다른 사람의 얼굴을 찡글고 절망스러워서 이 사람은 항상 명랑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지냈다는 거죠. 그래서 전부 한 사람 한 사람 처음부터 독가스를 집어넣는데 이 사람 차례가 왔는데 그 밝은 얼굴을 보고 감히 독가스실을 못 걸고 갔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죠. 그 후에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이 사람 풀려나와서 자유몸이 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큰 훌륭한 인물이 됐다는 얘기를 하죠.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도 절망하지 말라는 얘기죠. 절망하면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보지 말고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희망과 꿈을 나갈 때 하나님은 그런 자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을 바라고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말고 능력의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세상 힘있게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그로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이 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 우리 구원의 확신 속에서 현재, 과거, 미래까지 다 우리를 책임지시는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찬양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시는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